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또 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자녀들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정말 큰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자매, 가족을 선물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삶이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자유와 평안과 같은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큰 삶의 선물인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태어났으나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피를 흘리고 전쟁의 슬픔을 겪었던 과거는 정말 너무나도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역사 속에서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제가 애국자가 아닌데 왜 눈물이 날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만큼은 애국자의 마음으로 오늘은 정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가능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빛을 잃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한인들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따라 평안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의 선물, 이렇게 은혜의 삶들을 생각할 때 인생의 어떤 날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저는 이 자유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동시에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석사과정을 마쳤던 학교가 비교적 뉴욕에서 가까운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아름다운, 뭐 학교 이름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이름 자체가 프린스턴,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되게 예뻤는데요. 그 동네도 참 좋았지만 첫 주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뉴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차를 공짜로 무료로 타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뉴욕을 한번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뉴욕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에 가서 지금도 감격이 막 이렇게 뭐였냐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TV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던 그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학생이기 때문에 돈 아낀다고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는 배는 돈을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을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바다겠죠.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페리는 그냥 공짜로 탈 수 있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걸 타고 가는데 저 멀리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는지. 왜냐하면 제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유학을 꿈꾸고 공부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게, 저 자유여신상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여신상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옮겨주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그러한 특별한 인생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곳 캐나다 땅에 발을 처음 내딛었던 그 날이 아마 인생에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은혜의 날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큰 은혜의 광경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날의 기억들, 은혜의 선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중심인 이 은사라는 말이 사실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사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체가 은사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체가 은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설명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게 은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은사라는 말의 성경 원문의 의미는 카리스마라고, 그 헬라어 카리스마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영어 단어 카리스마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는 거저 받은 선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은사에 대한 이해가 이 교회 내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은사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실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대로 주신 은사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선물의 선물이, 은혜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로 주신 은사,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은사에 대해서 이해해 본다면 그냥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선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은사도 놓치고 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은사에 대한 설명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은사에 대한 설명의 기초에서 성경 말씀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로서 은사를 강조하십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그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주인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 은사도 자칫 나의 자랑이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능력으로 자꾸 표현되기 쉬운데 은사는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의 마음과 사역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은사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은사가 활용됨에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 마음이 상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은혜를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은사에, 은사를 활용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대로 예언도 폐하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은사의 활용으로 인해 나의 은사가 예언인데 그 예언을 활용함으로 인해 교회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온다? 그 은사는 오히려 숨겨야 할 은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숨기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주셨죠. 그래서 이 둘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성도 누구에게나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 말씀의 선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내 삶에 은사가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록 저 자신을,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또 겸손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아 정말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중반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7절부터 읽었지만 6절 말씀 중반부터 은사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실 여기부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언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일 텐데 나는 이러한 은사를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면 위로하는 것으로. 나는 예언도 못하고 병고침도 없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어떤 또 다른 모습의 은사의 모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제하는 것,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그 구제,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도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해 볼까요? 은사에는 이런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너의 은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항상 혹 섬기는 일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 예언하는 일이면.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예언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예언하는 사람이면,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만일 내가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을 은사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잘 섬기는 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을 보면 진짜 긍휼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분들을 만날 때요. 사실은 교회에, 낯선 교회에 처음 갔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아, 잘 오셨다고. 그러면 진짜 잘 온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교회 새로 나온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한 30년 전 얘기를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자랑할 게 많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새 신자가 오시면 너무 냉담하세요. 새 가족은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되잖아요. 저기 누집 딸인가 뭐 이런 눈으로 그냥 보시고, 아니 왜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 왔지? 막 어디서 듣고 왔지?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 오셨을 때 차마 말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저도 혈액형이, 제 혈액형이 뭘 것 같아요? A형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혈액형을 막 이렇게 따지진 않는데, 그 주로 이제 혈액형 A형들이 이제 말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속마음이 있어도 그냥 꿍 하고, 식당에서도 반찬 하나 더 먹고 싶어도 에휴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좀 자신의 성격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좀 어색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은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참 오면 참 어렵고 누구 하나 말도 안 걸어주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한 번쯤 이렇게 말을 걸어줬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좀 그런 은혜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예쁘시고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충분히 착하시고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좋으시거든요. 숨겨두지 마시고 그 매력을 발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이 은혜가 은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주셨으니까, 은혜의 선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누군가 선물을 이렇게 주실 때 그 선물에 집착하시나요? 그 선물을 주신 그 성도님들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사실 잘 표현을 못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뭐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꾸 감사합니다, 그걸 자꾸 표현하기 시작하면 더 큰 걸 자꾸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만족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물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주신 선물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런 선물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선물보다도 더 귀한 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자체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의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귀하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은사는 창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창문이 맑고 깨끗할수록 온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만족감을 통해서 또 그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았으니까 이 은혜의 선물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게는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볼 때 일반적인 거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특별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러면 백설공주요, 이렇게 말하는 거울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분을 만났을 때, 이 성도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할까요? 그냥 거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은혜에 있어서 창문이든 거울이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문도 거울도 그 자체가 빛나서는 안 됩니다. 창문도 거울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땐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온전한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거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안에 있어서 온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창문과도 또 거울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창문으로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은혜가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반영하는, 보여주는 그런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까톡 소리가 아멘 소리처럼 들리네요, 지금. 막 은혜가 지금 넘칩니다, 아주.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한 비추는 창문과 또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주어진 은혜의 창문과 거울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6.25 전쟁 73주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쑥스러운데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1주년 된 날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청빙 설교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제가 이거 딱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죠. 큰일 납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청빙 설교하고 또 부임하고 또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인사를 드릴 때 언젠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이야기는 어디다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꿈꿨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력한 결과가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나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할 걸.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이렇게 높은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는 좀 특이한 기도를 했는데 큰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1,000명, 2,000명 교회면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나 좀 염려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담임 목회 처음 시작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힘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한 성도님이라도 저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거나 저를 어렵게 만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되는 이야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저에게 뭐 저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없으셨지만 설사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이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다고요. 성도님들께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목회자, 선물과도 같은 성도님. 왜냐하면 이 선물은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선물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 선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누가 주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약속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 좀 죄송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편이 되고 되려고 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도 저와 편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와 편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저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보다 냉정하거든요. 그 누구도 저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우신가요? 제 아내한테도 늘 부탁하는 게 너무 가까이 간다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좀 더 떨어져서 너무 가까이에서, 왜냐하면 아껴주시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좀 떨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성도님들께 어떤 기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든 하여튼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님들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무너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유 저런 찌그러진 바가지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근데 찌그러진 바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찌그러진 바가지는요 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심지어 깨워져도요 어느 정도의 물은 항상 나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님들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 어느 것 하나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늘 노력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이고, 부족하면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의 선물에 집중하고, 더 중요한 것,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잘 웃는 것도 은사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와서 처음 인사하는데, 아니면 그냥 잘 아는 성도님들인데도 인사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 집사님만 보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만큼 큰 은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선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는, 그 늘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희의 은사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